이번 주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실화 바탕의 영화 두 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1990년대를 휩쓸었던 일본 TV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도 27년 만에 최초로 국내 개봉합니다. 개봉 영화 소식 임소정 기자입니다. 영국 북동부의 쇠락한 광산 마을. 시리아 난민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합니다. 작은 나눔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팍팍하기만 한 일상. How come they're getting all that stuff? They've lost everything. They've left a war zone. 그 속에서 유일하게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올드오크의 주인 TJ에게 주민들은 비난을 쏟아냅니다. And we're supposed to share it with that lot. We don't even know them. Time you made your mind up, son. 칸 영화제에 15차례나 초청되며 두 번의 황금종려상과 세 번의 심사위원상을 수상한 88의 거장 켄 로치. 나 다니엘 블레이크, 미안해요 리키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노장은 2016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자신의 은퇴작을 통해 다시 한번 연대와 공감을 강조합니다. They say if you eat together, you stick together. And that becomes a form of solidarity. How much did we make today? 5 million. How much did we lose today? A billion. 멍청한 돈, 덤머니.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개인 투자자들을 얕잡아 부르는 말입니다. Money, man. 어리석은 개미들의 돈은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겁니다. 수백만 마리의 개미들이 뭉쳐 월스트리트를 제대로 물먹인 게임스톱 주가 폭등 실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결국 영화로 탄생했습니다. 슬램덩크와 함께 199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을 대표하는 명작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TV 시리즈 완결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도 국내에서 최초로 정식 개봉합니다. 올해 초 3, 40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며 흥행에 성공한 슬램덩크의 뒤를 이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